어제 갑자기요,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다룬 보도가 어제 갑자기 터졌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부인 주가 조작, 뉴스 띄우기 나선 친분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있죠. 어제 갑자기 이런 뉴스를 보도한 거예요. 2010, 201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가담했다. 경찰이 내사를 벌여서 현금 10억 투자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이 수사 첩보 보고서를 토대로 정식 내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한 매체의 보도 후에 뭐 경찰이 내사까지 했다니까. 친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윤석열 부인 주가 조작 관련 글 수십 개가 갑자기 게재가 됐고요. 윤석열 부인 실시간 검색 클릭이라는 뭐 지시 아닌 지시의 문장도 있었고, 그림 파일을 만들어 돌리는 이른바 검색어 띄우기 활동까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인은 인터넷 사이트 급상승 검색어로 등극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경찰이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청 공식 입장, 다른 사람에 대한 내사는 있었지만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내사 대상도 아니었고 별다른 조사도 안 했다라고 경찰청이 해당 보도를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를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면요. 뭐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한 의혹이 있다가 아니라 주가 조작에 관여가 됐다는 풍문이 있어서 경찰이 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경찰 측 입장은 정식 내사를 한 적은 없다. 그럼 뭐 뭔가 첩보 같은 게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대 청문회 자리에서 이 부분이 약간 다뤄졌었어요. 이미 청문회 때 나왔었다가. 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그 김모 씨가 상당한 재력가 출신이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나한테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예. 약간 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진영에서 뭐 이런 거 아니야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이 이제 강력하게 방어하고 또 이제 진보 언론들이 강력하게 방어하고 그랬던 게 좀 뒤집어진 거.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예. 뉴스타파가 그때 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문제점 하나 지적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하고 아주 가까운 당시에 윤대진 그 검찰국장의 성권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사로 있을 적에 조금 편의를 봐준 게 있다. 원래 그 의혹이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막판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사실상 좀 시인을 했어요. 그때는 항의가 쏟아져가지고 후원회원 탈퇴가 이제 몇만 명이 벌어지고 금태섭 의원이 당시에 이것에 대해가지고는 총장 후보자가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예. 이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이 네, 이번에 요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또 막 박수를 치는 게 참 아이러니한 태세전환이에요. 태세전환이라는 건데 진중권 전 교수 등등은 과연 이른바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번에 한겨레, 이번에 뉴스타파가 윤석열 묻어버리려다가 실패한 듯하다라고 진 교수가 개인적으로 견해를 냈어요. 정말 우스운 건 윤석열이 이분과 결혼한 게 2012년인데 그 전에 일로 역부를 한들 엮이겠냐? 라고 하면서 청문회 때 내놨지만 영양가 없어서 아무도 먹지 않아서 물린 음식이다. 그걸 재활용하든 이건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아까 제가 이제 언급이 됐었다는 게 저 이야기에 그렇군요. 비슷한 이야기 하면 나. 아무도 먹지 않아 물린 음식 먹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라고 했고 또 윤 양심선언으로 유명해진 권경희 변호사 민변소속 모함과 협잡과 음모와 위선과 거짓이 난무한다.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모함, 협잡, 음모, 위선, 거짓 다섯 개가 들어갔군요. 난잡. 무시무시하고 난잡 여섯 개 더럽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보도 근거 자료는 공작 정치를 위한 수사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찰 내사 자료다. 이 자료를 뉴스타파에 제보한 곳이 경찰이란다. 경찰은 혐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수사를 해라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주식의 일가견이 있는 두 분 모셨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고승덕 변호사님 두 분 모셨는데 두 분 중에서 김광삼 변호사님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주식의 일가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2013년도에 경찰이 작성한 수사 첩보 보고서예요. 이건 경찰 내부의 공문사입니까? 이게 어떻게 뉴스타파가 이걸 어떻게 확인했는지. 지금 사실 피의사실 공표랄지 인권에 관해서 엄청나게 현 정부랄지 여권에서 많이 비판을 검찰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뉴스타파가 입수했는지. 이 경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많이 넘어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겨레신문에서
윤석열 총장이 원주에 있는 윤주천 별장에 갔다, 뭐 접대를 왔다 그런 걸 띄웠는데 그 거의 막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아닌 것이 거의 밝혀지면서 오히려 어떤 전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뭐 실시간 쭉 보는데 아 윤석열 부인 주가 조약 그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나? 그 보면 제목 자체가 주가 조작 내사 이렇게 나와요. 주가 조작 내사. 예. 그래서 아 지금 주가 조작 내사를 하고 있나?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2013년도에 뭐 그런 내사를 했는데 전혀 뭐 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첩보 보고서 있는데 바로 경찰에서 아 김건희 씨를 내사한 것은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보던 것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결국 호응을 묻어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이 사실은 시간이 오래 끌면서 상대방의 상처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거랄지 아니면 그 주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상대방의 공작 자체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형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얼른 이제 기사만 보면 주가 조작 사건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슈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 주가 조작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09년도에 도이치모터스가 상장이 됐는데 예, 상장 가격이 3천 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이제 한 1년 이상 전에 1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주가가 이제 7,9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160%가 올라갔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2년 뒤에 2013년도에 어떤 사람이 경찰에다가 도이치 모터스가 그때 7,900원 된 게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고 첩보를 해준 겁니다. 예. 근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주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예. 부분은 보통 주가 조작하면은 10배를 튀기는 게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3천 원이면 3만 원 가야 되는데 이건 3배도 못 갔어요. 예.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니까 정상적인 주가고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2,300억이 넘었는데 그 당시 적게 한다 그래도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10억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합니까? 적어도 유통 물량의 20%, 그러니까 200억 정도는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주가 조작을 하려면 10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도 이건 잘못 첩보를 했다 해가지고 일단 주가 조작 여부를 수사한 결과 아닌 걸로 정결하고 끝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 김건희 씨는 그 결혼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김건희 그 당시 대표 그 연루 혐의는 조사할 필요도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이게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건 그 자체가 엉터리다라고 하는 걸 좀 확실하게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